시작! 시간 좀 끄실게. 좀 더 잡고 있으려고 계시네. 자, 눈빛 교환하시게. 눈빛 교환. 아, 오늘도 같이. 아, 예. 아, 예. 2층 구조대가 야식을 쟁취한 사이 1층 화재 구급팀은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앉아있어. 아니야 여기가 편해. 아니 저기 더 할 게 없는 것 같아. 아 그래도 형 동혁이 아니야 더. 아니 우식 씨 우리 마음대로. 네. 본인들 알아서 하면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얘기했죠 아까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예? 알겠지요? 본인들 알아서 하면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알아줘. 아. 진짜. 내가? 내가? 아, 이거 조용하고 뭐, 어? 저희 집 바로 가봐. 뭐, 뭐야? 하나 사드리지, 나 진짜? 어, 고맙습니다. 딱 한 곳 샀는데. 청소도 샀는데. 밑에 소문내면 안 돼요. 밑에 말할까 봐. 입맛만 용으로. 계속 먹여. 못 내려가게. 괜찮아요. 오지에서 보세요. 곧 청소로 갔다니까. 자, 조용. 준비됐습니까? 족발 먹고 행복한 밤. 자, 신동보 4312. 레디. 액션. 영. 액션. 영. 안 해봤어.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아, 저하고 어딨냐고 구걸하려고 저를 눈을 작게 해놨어요. 아, 죽었다 진짜. 끈끈한 동료에 사람을 구했다는 뿌듯함으로 한층 더 따뜻해진 소방서. 소방서의 하루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힘들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위크 받으셨어요? 항상 여기 중간에가 파이프가 안 돼 있는데 그런 분이 발목도 지금 발이 내쪽 발목으로 쏘아쏘아하고 지금 많이 헹굴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회원대에 있는 장산이라고 이제 체육공원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옥녀봉이라고 이제 그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으로 가는 육부능선쯤에 지금 이제 환자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육부능선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럼 신속하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아, 이렇게 순차 경제보조입니다. 선생님 반장님요. 레저 활동이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난 것이 바로 산악사고입니다. 하루 평균 20건이라고 하는데요. 조난자 대부분이 기분에 취해 등산로를 벗어난 나홀로 등산객이라고 합니다. 등산로 와서 예. 저희들 내려서 연막대 내려 연막대. 연막대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해운대 중심부에 위치한 장산. 해발 600m가 넘는 데다 바위가 많아 조난 사고가 잦은 곳입니다. 그런데 힘하면 빠지지 않는 원종 형님 상태가 심상치 않은데요. 형, 이제 쓰러지겠다. 형님, 이제 전혀 못 따라옵니다. 일단 우리 팀 먼저 갑시다. 제가 한때 산 많이 탔거든요, 평소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어서 그 정도로 버텼지 진짜 일반인들은 못 버틴다니까, 그 속도를.